이게 낯설어요? 응? 낯설어. 아니요. 안 낯설지 않아요? 본인도 이 사주야. 지금 뭐 하세요? 직업이? 장사요, 장사. 응? 무슨 장사 하세요? 그냥. 네? 밤에 장사예요. 이거 물장사 맞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계와 그 물장사가 뭐 카페가 됐든 맥주집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한계 온다. 그래서 업도 모시고 어? 본인 사주 같은 경우가 이제는 지금 내 몸도 그래요. 모든 게 화가 찼어. 그래서 이제 내 돈 놀다가 됐다라는 거야. 내 일상도. 얘는 흔한 점사는 아니에요. 저희 집 왔을 때 본인도 가물기가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장사를 한 세월이 있지만 어? 또는 옷장사를 해볼까? 물장사를 해볼까? 여러 가지 막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된다. 어? 여기저기 물어봐도 전보러 가면은 안 나와? 제가 이거 아까 낯설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혹시 본 적 없어요? 이거는 꿈에서도? 아, 제가 무용을 했어요. 한국무용을. 그래서 무당춤도 추고 했었으니까. 그치? 도구 들고. 역시 낯설지 않다. 그죠? 본인은 무당춤도 추고 무당 그러니까 무용, 한국무용, 고정무용 무당춤 추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낯설어 아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지라는 거. 너도 잡아봤다. 그래서 아까 주려고 했어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무장사 해봐야 내 인생이 이제는 항상 힘들다. 응? 본인은 춤을 춰야 돼. 그렇다고 지금 무용을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냥 그래요. 내가 뵙는 점사 중에서 제일 싫은 점사인데 팔자 이거 때가 됐다라는 거죠. 꿈 많이 안 꿔요? 꿀 때 있고 안 꿀 때 있고. 꿀 때 있고 안 꿀 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자식은 잘났어요. 아이는 수지야. 얘는. 스스로 노력하는 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보호자도 될 수 있는 사주야. 남자 아이지만 듬직해요. 그래서 그래도 얻은 건 자식이다. 현재까지 살면서. 하지만 얻은 건 자식이고 자식 소 안 썩일 거니까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잘 살면 좋잖아. 근데 잘 살려고 노력해서 잘 살려고도 항상 고자린 건 누구나 다 인생이 그렇다고 하지만 본인도 마찬가지. 지금은 나는 그냥 그래요. 그냥 거스르지 마시고 응? 두 말은 안 나온 점사야. 내가 뭐 장사로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딴 옮겨 볼까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안 들려요, 나는. 그래서 정말 말하기 싫은 점사. 네? 당신도 이게 낯설지 않은 사주가 될 거야. 내 예전에 한번 선물 받는데 외국에 계신 분이었어요. 다 있었던 일이야. 이거 한번 보겠어요? 무당됐어? 그랬더니 진짜 무당돼서 만났다. 4년 뒤에. 언제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가 늦었지. 그러니까 늦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작 했어야지. 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신은 항상 가까이 있다. 내가 뻗으면 들어와요. 본인은.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담 못하지. 안 하게 되면 발전이 없겠죠. 또 하나. 발전이 없다 보면은 항상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을 버리겠지. 건강을 버리면 아, 그럼 건강 안 하고 발전 안 하고 살면 되지 라고 하잖아. 우리 아들이요? 얘 괜찮은 아이로 태어났거든요. 우둑하고 듬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알아서 다 하는 아이야. 어렸을 때 잔소리 안 할 수 있는 아이야. 신은 어르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때 가서 땅치지 말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 무당되는 점사는 나는 많이 안 나와. 웬만해서는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근데 본인은 그냥 잡아야 돼. 무당춤 좀 쳐봤대매 많이. 무용했을 때 춤은 잘 추겠다. 아유 미안하네요 점사가. 그냥 이게 다야. 우리 애기는 미술을 하는데 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가요? 아 그래요? 수제래니까. 그러니까 미술을 잘 본인이, 선택했는 건지. 어? 아니 괜찮아. 미술을 했어도 괜찮고 얘는 약대를 갔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태어나면 그러니까 약대를 갔어도 괜찮아. 하지만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틀은 것도 맞아. 그러니까는 절대 이러쿵 저러쿵 상관 안 하면 잘 크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바라봐주고 그리고 잘 뒷바라지 해줘야겠죠. 아직까지도 또 미술을 한다고 하면 그냥 신을 보시면 신이 돕는다. 뭐 그냥 점사가 딱 당신 무당이야. 무당하라는 점사야. 오늘 그냥 그 소리 들으러 왔고 자식은 탈이 없습니다. 제 건강은요? 겉만 멀쩡하다. 겉만 멀쩡해. 응? 알았죠? 제 말 지금 다 알아듣죠? 네. 마음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야 하고 나는 그냥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진짜 무당이 맞나요? 라고 정을 보러 다니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살면서 이제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신 다음에 진짜 산에 뭐 무서운 누구랑 같이 가서 그냥 기도 한번 드려봐고 꿈 한번 꿔봐. 그러면 명백히 꿔요. 아주 명백하게. 어떤 데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한 데도 있고 만 데도 있고 무당 말은 다 틀리니까 뭐 내 말이 맞다고 우기진 않을게. 근데 그냥 오자마자 이게 낯설지 않아 했잖아. 또 잡아도 봤잖아. 춤도 춰봤고 그냥 그게 다예요. 본인이 더 잘한다고 볼게. 알았죠? 네. 힘내세요.